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심판 연좌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고교 등급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학들이 고등학교별로 아예 점수를 다르게 적용해서 학생들을 뽑는다는 것인데, 특히 큰 문제는 높은 등급을 받는 학교들이 부유층이 모여 사는 동네에 편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몽땅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할 판이지만은 그럴 수도 없고, 이 대다수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분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영원 PD, 네. 고교별로 등급을 이렇게 매긴 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단서가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대학들이 고교 등급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고교 등급제로 피해를 봤다고 하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내 자녀가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 등급제에 떨어져서 그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9월 14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2008학년도 입시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참석 시민과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먼저 고교 등급제 의혹부터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연세대가 고교 등급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등급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공청회에서 본 의제는 꺼내지도 못할 지경이 되자 보다 못한 토론 참석자가 나섰습니다. 아, 그게 모르니까 안 적으신 건데요. 교육부 대리인 아니면 들어가라고. 누가 교육부 대리인이요? 그럼 우리 할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자 하자. 아니, 사관님. 예.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등급제에 관해서 말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마이크 접고 들어가세요. 교육부 대표로 나와서 거기 뭐하러 하는 거예요, 거기? 고교 등급제 의혹으로 전국이 들썩이던 지난 26일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교 등급제로 피해를 봤다는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면접자 명단 없습니다라고 나오니까 학생들이 이제 의아해하시니까 학교 측에 전화하고 혹시 오류 아니냐. 학교 측 그 대학교 연세대학교 측에서 확실하고 떨어진 거 확실하고 아니라고 학교장이라고 선생님들끼리 잘하고 하는데 고교 등급제 때문에 떨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경은 양은 연세대 1학기 수시를 지원했지만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수에 석차도 최상이군요. 네, 경은 양은 지금까지 치른 시험 중 전 과목에서 4개 이상을 틀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은 양의 석차는 상위 2.75% 합격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서류에서는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2, 3등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전교 1등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1, 2학년을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등급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맨 처음에 딱 듣고 나서는 너무 속상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도 싫고 저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도 싫고 그냥 다 원망돼서 많이 울고 그랬어요. 혹시 내신 말고 다른 분야에서 당락이 갈린 건 아닌가요? 올해 연대 수시 모집 요강에 의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내신 성적입니다. 절대 뭐 남들보다 뒤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어떤 근거로 넌 안 된다라는 그런 떨어뜨릴 수 있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7%는 되고 2.3%는 안 되는지 너무너무 묻고 싶었어요. 보면서. 고교 등급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은 또 있었습니다. 연세대 공학계열을 지원했던 김인호 군 역시 1차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강남 지역에 사는 학생들 중에는 18%, 15%도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공학계열을? 네. 본인은 몇 프로? 3.1%요. 연대에서 내건 조건이 그 학생들 내신을 많이 보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최적이었었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그 면접 기회까지 박탈되고 1차 1단계에서 떨어질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이 안 했어요. 고1 때부터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터라 인호 군은 3년간 내신 관리에 공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상도 많이 받았네요. 학교 측은 인호 군뿐만 아니라 그간 납득할 수 없었던 상황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합격자 수가 없어요. 연대 수없이 많이 냈지만 합격한 사례가 없죠. 딱 한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단계를 통과한 아이가 딱 한 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9월 13일 전교조 서울 지부는 연세대를 비롯한 몇몇 사립대학에 대해 고교 등급제 적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수시에서 강남과 같은 특정 지역 학교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줬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자료가 공개된 연대의 경우 상위 3%대 비강남권 학생은 1차에서도 탈락하고 내신이 훨씬 떨어지는 강남권 학생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지원 학생이 많아서 생긴 현상이라고 합니다. 평균점이고 전국에서 1등하는 애들만 데려다가 연대 갔다 오면 몇 명입니까? 2,000명이에요. 우리 수시 1학기도 얼마 뽑은 줄 아세요? 대략 350명. 각 전국의 각 고등학교에서 잘났다고 빵빵빵빵 되는 애들이 여기 450명 맥시멈 원주까지 잡아서 450명 잡아놔도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나 떨어졌다는 거죠. 불만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의혹이 끊이지 않자 연대 측은 자체 산출 방식을 적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대 자체 방식에 따라 내신 반영 비율은 60%지만 내신 상하위 간 격차가 불과 2.56점에 불과해 결국 내신보다 자기소개서와 같은 비교과 영역평가로 학생을 선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1%의 내신 갖고 1등이 내고 얘는 10%를 갖고서 1등이 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뭐 뭔가 보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불평등하잖아요. 똑같은 A라는 고등학교, B라는 고등학교에서 1등인데도 불구하고 다르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출 방식은 연세대만의 노하우인 것이고. 그렇죠. 궁금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음식점에 갔을 때 우리 맛있는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맛의 비결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맛의 비결이 되는 그런 부분을 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 지금 그 이후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소개서나 그다음에 그 추천서를 보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연대에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나. 아까 말한 대로 내신은 거의 이제 변별력이 없는 거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연대에 입학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이 참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이 고교 등급제 의혹은 예전부터 쭉 있어 왔던 거 아닙니까? 네, 몇몇 사립대학에서 등급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건 학교 현장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연세대학은 등급이 있다고만 생각해요. 뭐 A라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이런 정도 애들은 수능 이 정도밖에 못 받더라. 근데 그것도 1년만 보는 게 아니고 5년, 6년 이렇게 계속 본다 같으면은 각 고등학교 등급이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올해 처음 들어간 적은 없었는데 특히 이화여대 같은데 강도에서 절대로 안 좋아해요. 강남에서 거의 연대랑 미래가 심해요. 그 졸업생 수를 봐가지고 아 거기 몇 명 들어갔다 이런 거 할당계시도록 근데 이쪽 애들은 못 들어가는 게 거의 이대 간 애들이 드물죠. 거의 없고 특히 고려대 연세대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심한 학생이 많이 가서 주위 친구들이 많이 말렸었거든요. 괜히 돈만 날리는 짓이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그는 강남권 쪽 애들을 밀어주려고 수시 1학기는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려고 만든 제도였어요. 심지어 등급제를 기정사실화한 입시 학원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지원 가능한 대학을 검색할 수 있는데 이때 고등학교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수시 지원 요령이 정리된 내용인 것 같은데 학교 등급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군요. 어느 대학의 학교 등급을 따지고 또 자신의 고등학교는 몇 등급에 속하는가. 수시를 앞둔 수험생이라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 왜 하니 그랬더만 인터넷 사이트에 그 입학 그 수시 1학기 지원을 이렇게 이제 해주는 입시 사이트에서 그 항목 중에 기입한 항목 중에 고교 등급 해가지고 어떤 항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물어봐서 내가 상당히 참 또 놀랐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지원을 할 때 고교 등급을 고려해서 한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등급 표기를 명시했던 입시 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학원에서 만든 대학 배치 참고표가 붙어 있었는데요. 상중하로 나는 학교 등급을 근거로 입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44%, 그다음에 학교 등급이 높은 경우 8%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대학에서 고교 등급을 나눴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이 학원 관계자는 꽤나 구체적으로 고교 등급제 실상을 설명했습니다. 보통 6등급에서 10등급 정도 들어가요.
연대인데 지금 10대 그래. 성적만 입력하면은 어느 학교 입력하고 다양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나와 산출에 딱 나오면. 과연 사실일까? 취재 중 수시가 확대되었던 2001년 당시 각 대학이 고교 등급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썼던 기자는 한 사립대학 입학 관계자로부터 고교 등급표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이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참고자료를 하려고 한번 뽑아는 봤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 거를 입수를 했죠. 네. 바로 이것이 고교 등급표. 당시 고등학교 수능 성적에 따라 서열을 매겨놓았습니다. 주로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가 앞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네, 각 대학들은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전국 고등학교 수능 성적을 한 장의 CD로 넘겨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CD를 받은 대학 측에서 통계 프로그램에 이 내용을 입력시켜 전국 고등학교의 성적을 매겼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CD에다 담은 정보는 네. 수험번호, 네. 성명, 네. 주민등록번호, 네. 영역별 성적자료 네. 이것만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학교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락을 걸었기 때문에 예, 예. 그 대학에서 자기 대학 학생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보안 장치를 해놨습니다. 입학처장을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는 뭐 다 풀 수 있다. 누구나 풀 수 있고 그거를 뭐 풀 수 없다고 교육평가원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거짓말에 불과하고 이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만 있으면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수작업 단계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지만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암호를 풀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학들하고 평가원 얘기가 엇갈린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한 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고교 등급제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에서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게 수능 CD가 난 넘어오게 되면 암호화 작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전산만 시스템만 구축하면 가능했다. 모든 전국 고등학교를 다 내리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당 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들만 수능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100분이 해가지고 100분이 몇 대 소수점 뚜렷하게 다 나왔어요. 수능 몇 프로가 어느 대학 갔다는 걸 다 알죠. 이런 분위기에서 한 사립대는 2002년 수시 요강에 고교 등급제 관련 내용을 명문화했다가 교육부의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입시학원에서도 각 대학이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입학처 직원이나 이쪽에서 초기 얘기를 할 때는 지난 5년 동안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가지고선 했다. 근데 이런 통계들이 단순히 그냥 그런 자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가지고선 그 학교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서 그리고선 이제 또 지금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갖고선 다음 후배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이제 작용을 한다고 봐야죠. 결국 수능 점수 순위표라는 기초 자료 위에 각 대학별로 자체 조사한 고등학교별 진학률, 입학 후 평가 등을 합산하여 신연자제라 불리는 고교 등급제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고교 등급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2일까지 6개 대학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그냥 덮어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관심이 각 대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영훈 PD, 네. 지금 이제 여기 들고 있는 것이 2001학년도 고교별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이른바 등급표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연계 경우인데 상위 100위 안에 드는 그 학교 네. 그 중에서 여기 저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것들이 이제 이른바 서울 강남에 있는 그 학교들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이유 그리고 50위 안에 한 군데도 없는 이유 이건 네.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2001년도 자료라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강남 학교들의 화력이 두드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 강남 명문고의 학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뛰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강남권 학교들이 생각만큼 학력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이 그쪽 지역 학교에 등급을 높이 매기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취재 중 만난 학원 관계자나
학교 교사에 따르면 명문 사립대들이 강남권 학교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네. 단순히 학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기타 이유 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발전 기운과 관련이 높다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무슨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추측인데 네, 만약 그렇습니다. 사실이라 그러면 이것도 공분을 불러 일으킬 그런 사항인데 네, 심각한 문제죠. 네네, 박성환 PD. 네. 이 고교 등급제를 두고 무슨 심판 연좌제니 하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비강남권 학교 간에 학력 격차가 있는 건 엄연한 사실 아니냐 뭐 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네, 강남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뭐 학교 간의 학력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네. 고교 등급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강남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엄연히 존재합니다. 뭐 제가 구체 말합니다. 엄연히 존재하죠. 절대 없는 게 아니라 절대 있습니다. 뭐 경기고등학교에 뭐 전국에서 100등을 해도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어떤 상위권하고 비할 수 있죠. 예,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일단 고교 간에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좀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요. 인정을 당연히 하셔야죠. 예, 저도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고교 등급제가 필요하다 이 얘기죠? 네, 상당수의 강남 학부모들은 고교 등급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엄마들에 비해서는 정말 내가 보기에 뭐 몇 배 이상 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학문의 왕도가 없듯이 공부한 만큼,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는 있어요.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둡니까? 그럼 예를 들면 나 생활비에서 우리 아들 과외비 줄 때 내가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진짜. 어릴 때 얄미워서 그냥 내가 지금 응? 아 정말이에요. 너무 그냥 손이 떨리고 그냥 정말 미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너를 위해서 다른 걸 희생하는 거야.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마음도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이른바 꿈의 학군이라 불리는 강남 8학군. 과연 그곳은 다른 것일까? 프리랜서 작가 김은실 씨는 얼마 전 강남에서도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 전략에 대해 취재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감동받았어요. 네. 오후 3시 이전에 모든 일을 마쳐라.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오는 시간에는 엄마가 항상 집에 있어야 된다. 어떤 학원이 좋다. 이러면 학교가 머니까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학원을 오고 갈 수 있도록 엄마들이 운전석 노릇을 해주는 거죠. 아이가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음식들을 해준다든가 가정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애를 둘을 김인자 씨 역시 두 딸의 명문대 합격은 참으로 힘든 노력 끝에 얻은 결실이었다고 말합니다. 뭐 이게 서울대 연고대 가는 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학생과 부모님과 정말 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제 남편이랑 같이 3년만 우리 딱 고생하자. 너,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3년씩만 고생하자. 그래봐야 9년 아니냐. 3년 고생, 30년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아주 구호를 외쳤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연대, 고대 가서 답사하고 아무튼 아이들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뇌리에 근데 최근 몇 년간 입시 제도가 상당히 복잡해졌지요? 네, 최근 대학 입시는 서류 전형과 논술, 구술 면접, 적성 검사 등이 총동원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행하는 심층 면접과 논술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심층 면접을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정말 학생들 긴장되겠어요?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더욱 높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Could you read the sentence and try to explain what it means?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Okay, look at the. Okay, read the first part of the sentence, the paragraph, and then try to explain what it means. 사랑과 지식은. Try to read it in English, please. 설명을 영어로. Yes. Love and knowledge. 설명까지 영어로 해야 된다. 시험 정말 어려워졌군요. Read the first sentence and just read it. 대입 요강이 다양해지고 어려워지면서 강남의 엄마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수험생을 둔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까지도 일찌감치 대입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 승패를 가르는 열쇠는 다름 아닌 사교육. 양질의 사교육 투입량이야말로 바로 명문대 진학률과 등식을 이룬다는 것이 강남 엄마들의 생각입니다. 학원 선생님들과 학원의 정보를 엄마들이 제대로 알아다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1년을 똑같이 공부하는데 제대로 된 학원,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보내는 것과 부실한 학원을 학원의 학원 선생님을 보내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예, 요거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보내주는 엄마. 이 엄마들이죠. 걱정이에요. 그리고 가는 내용이나 애가 집에 와서 다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마음 바로 들어와요. 항의한다고요? 그럼요. 조금 남기면 애 시간 남겼다 이러면 바로 항의 들어와요.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대치동에는 상가 건물들을 중심으로 학원 간판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진한 학원들만 대략 300여 개. 과목별 전문 학원의 강사들은 국내 최고의 쪽집게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3, 40개 정도만 고정적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간판은 똑같지만 거기서 웬만큼 잘하지 않고는 엄마들이 입소문을 탈 수가 없고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뿐만 아니라 컨설팅 학원도 성업 중입니다. 한 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학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거 추천받은 방법이거든요. 수시로 가실 거면 수시에 대해서 제가 상담해드릴 거고요. 정시에서 가실 거면 정시에서 상담해드리는데 학생들마다 다 이제 여기 되면은 얘는 이렇게 하면 이 학교가 맞는 거고 얘는 이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대학 가는 거 정보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컨설팅 클리닉 티칭을 같이 하기 때문에 CCT라고는 얘기하고 있는 저희가. 저기 일단 그 학원비는 어때요? 저는 컨설턴트예요. 내가 학생들 오면은 처음에 컨설팅을 한 사람이고 티칭 부분은 이제 원장님도 따로 계셔요. 그래서 그 감옥이라든가 또는 이제 1대2냐 1대3이냐 1대6이냐에 따라 비용은 좀 달라지고요. 컨설팅 비용만 최대 30만 원 선을 웃돈다고 합니다. 입시철이 돌아오면 대치동 학원가는 더욱 분주해집니다. 서류 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대필해달라는 주문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도 대필해주는 모양이죠? 학원에서는 또 증명화된 그 내용들이 있어요. 다양한 케이스를 자기들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쓰면 소개서를 봐야 제가 그래도 추천을 좀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빨리 가져오라. 그런데 아직 학원에 맡긴 와서 아직 못 찾았어요. 이렇게. 아이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 아이에 따라서 근데 자기 이력서 그 금방 쓴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 시간이라든가 가정과라든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원하는 전공 학과에 또 관심도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물으면서 그걸 작성을 앞에서 그래서 아이 쪽이 내용이 맞냐 안 맞냐 확인해가면서 거기서 작성을 할까 까다로운 심층 면접을 대비해 전문 면접 학원도 등장했습니다. 뭐 보는 거예요? 오늘 오늘 점수백인 거? 네. 면접 보고 1대1 지금까지? 네. 아니 그럼 점수도 매일매일 먹여요? 우리 학원이 애들 많이 이제 스케줄을 가장 좋아하고 우리 때는 직접 해달라고 1인당 애들 아무리 많아도 면접 선생님을 여러 번 붙여가지고 다 해줘요. 거기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선생님이 다 많으니까 정말 서울대 들어가고 서울대 박사들이 다 박사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해보면 도움이 되긴 되겠죠. 네, 보통 예상 문제를 3, 40개씩 뽑아서 집중적으로 연습시키는데 실제 출제되는 문제도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등감에 휩싸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패배의식, 그리고 일본과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리 상태까지 호수 용어 자체가 돼 있어요. 용어 자체도 또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세도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은 비교 차량이 들어가요. 비교 차량이 들어가서 저희가 CD를 주면 본인이 집에 가서 그걸 보고 연습을 해야 돼요. 대학별 입시 유강에 맞춰 교육은 철저한 맞춤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은 일반 가정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기준으로 하면 한 아이당
뭐 한 다섯 여섯 군데 다닌다고 쳤을 때 한 7,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이가 둘 정도 되면 사교육비가 뭐 2,300 정도, 200 이상 나가는 거는 예,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고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부모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서울 전체에 비해 두 배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질 좋은 교육, 그러니까 공교육이 이미 이제 그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적 자본이 달라진다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우위에 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떠한 입시 제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줄넘기를 가지고 학생들을 뽑더라도 이 부유층은 줄넘기 과외를 시켜서라도 들어온다는 거죠. 박성현 PD. 그러니까 입시에서 이제 선발 방법이 아무리 그 다양하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교육비에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부유한 강남권 학생들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처음에는 바로 첫 해에는 강남권 학생들의 진학률이 좀 떨어지지만 예. 바로 그 이듬해 다음해에는 바로 또 원상 복귀 된다고 합니다. 네. 결국 새로운 입시 제도가 나올 때마다 사교육을 통해서 그 곧바로 적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고교 등급제 문제에 관해서는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좀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강남 사람들은 강남 내에도 등급화되고 있고 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교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유리하게 강남 쪽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비강남권 학생들이 고교 등급제로 인한 피해를 절감해 온 반면 강남 사람들은 은연중에 강남권 학교들이 대입에 유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는 뭐 생활 출신 이들은 뭐 100명 정도 지금은 그만큼 못 가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고등학교 때는 10달은 이쪽으로 거의 이사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학 측에서도 생활 출신을 굉장히 반대한다. 왜냐면 아이들 상당히 이제 뭐 실력도 그렇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연세대 많이 간다고. 연세대? 네. 학생들이 지원해서 많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원도 많이 하고 잘 붙기도 하고. 딸이가 들었을 때는 우리 학교는 연세대는 웬만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는데 뭐 설마 그러려고 라고 생각했다가 이번에 실증 단위를 해보니까 그걸 이제 바로 이제 알겠더라. 이제 기호를 잘 받고 있구나. 최근 강북 엄마들 사이에선 일명 연대 의대 사건이 화제입니다. 12명 중에 6명이 강남이고 목동에 아이가 하나가 들어왔고 가고등학교 5명이 들어왔대요. 수시정원 12명 중에 반이 강남권이네요. 네, 비강남권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연대 의대는 죽어줄까. 아무리 날려가 네. 다시 뭐. 네, 여기 와 오셔도 네, 그게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연대에서 가산점을 주게 돼 있어요. 강남 학생들한테. 이거는 얘들은 네, 얘들은 1점, 0점, 1점부터 당당히 결정되는데 여기다 5% 준다고 하면 점수가 확 올라오는 경계에서 과연 진짜인지 연세대 측의 합격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국감 자료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네네. 제가 판단으로는 그거 확인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일이 직접 확인을 해봤죠? 네, 취재팀은 강남 소재 고교와 특목고를 대상으로 명단을 확인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이 있나요? 그 결과 수시 합격자 12명 중 미확인 2명을 제외하면 강남 소재 고등학교 출신은 6명, 특목고 출신은 4명이었습니다. 의혹을 받는 곳이 연세대학교만은 아니죠? 네, 작년 수시 2학기 고려대 합격자 중 9.4%가 강남구와 서초구 출신이었습니다. 자율적으로 많이 보내준 교육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처음에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학생을 길러가지고 보내주는 데 대해서 뭐 지랄 수 있고 그 학교에 대해서 그만큼 빈민 주는 거 그냥 꾸랭이만 구약기 보게 보일 관리하지 따로 하고 그 사람들 특별관리팀 받듯이 지난 9월 20일부터 이틀간 교육부는 주요 사립대학들의 고교 등급제 적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따가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자료조사 어떻게 됐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게 복사 한 장 못 해온 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겁니까? 아무 자료 못 갖고 나오셨죠?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러면요, 예. 이렇게 하시죠. 내일쯤 그 자료를 저에게 건네주면 자료를 맞는 것이고
오늘 중으로 연세대에서 받은 20날, 21일 날 받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자료를 약 한 20개 박스 남짓한 것을 보여주고 복사는 저희 그 하나도 해주지 않았다. 단 한 장도 복사해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서울 주요 사립대학의 입학처장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대학 입장은 자유롭게 학생을 뽑게 해달라, 이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역시 대학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이른바 3불 원칙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발에 있어서의 자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전형 요소 중에서 각 대학이 자기 특성에 맞게끔 어떤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또는 어떤 요소를 더욱 비중을 늘려갈까 하는 것은 교육부가 정한 3불 원칙이나 커다란 가이드라인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대학 당국에 맡겨져야 하고 사회에서는 그것을 일단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지금 같아서는 학생을 제대로 뽑을 수가 없다. 변별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고등학교로부터 제출되는 내신 기록이 부풀려져 있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학생의 경우 374등을 했지만 성취도는 수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의 경우는 수학에서 1등을 했지만 동점자가 76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220명인데 1등이 201명이에요. 1등이요? 네. 그러니까 202명이 202번째가 이제 202등 되는 거죠. 201명이 1등이고 202번째가 2등 되는 거죠. 2등이 아니라 202등 되는 거죠. 동점자가 그만큼 많답니다. 동점자뿐만 아니고 문제 쉽게 되면 월급증 나온 거예요. 530명 중에서 480명이 전부 없어요. 그게 전국 고등학교 중에 한 60%입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대학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내신을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합니다. 세월 기록부에는 중과수 처리를 이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등이면 1등이 5명이다 그러면 그게 절반인 2.5등으로 치릅니다. 많은 대학에서 지금 평화에서 숫자 몇 분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일부 사립대학만 지금 평화를 고집하고 있는 게 두루뭉실하게 평화를 적용시켜가지고 그 이후에 성적은 심층 면접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면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힘을. 잘못했던 무조건 나쁜 것만 이렇게 들춰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고등학교가 2, 3년 되면서 평가가 될 거라고요. 어느 학교는 제대로 했고 안 했고. 성실하지 않게 학생 기록부를 작성을 했을 때 그건 차별을 해야죠. 탐배 페널티 줘야죠. 당연히.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대학의 또 한 가지 불만은 엄연히 학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위 10% 학생들이 지금 30, 40%를 차지하는 좋은 학교들이 이제 있는 반면에 또 전혀 상위 10% 학생이 없는 학교들이 또 6개분으로 됩니다. 이런 학교는 전교생 전교에서 1등해도 전국 상위 10% 안에 못 든다. 못 든다 그렇습니다. 네. 그 학교 내에서 그 교사가 예를 들어서 이 학교 이 학생이 제일 좋은 학생이다. 그다음에 자기 소개서에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썼어요. 그런 잘하는 학생이 하고 다른 학교 학생에서 얘 2등 하는 학생이다. 뭐 얘나 어떨 때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랜덤하게 뽑으라는 얘기죠. 근데 학교 입장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좋은 학생인지 뽑아야 되겠죠. 감사원 감사 CC하러. 그러나 일선 교사와 시민단체들은 어차피 학력차는 수능을 통해 드러나게 되므로 수시에서만큼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1차 수시에서 그것을 지역 등급화시키서는 안 된다. 그 학력차는 전 현재 정시모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반감하라. 국가에서 정한 그런 교육 과정을 성남이건 강남이건 해남이건 자기가 나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거기서 최선의 결과를 냈다면 성실하게 공부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저는 그 아이가 어느 명문대를 다녀도 다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 PD. 네. 어차피 이제 학력차는 수능에서 나타나게 될 테니까 수시에서만큼은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얘기가 공감이 가는데 내신 위주로 평가를 할 경우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인터넷 제보란에 외고 선생님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분 말씀을 종합하면 외고 경우에는 워낙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1등짜리가 석차 백분율로만 따지면 20%가 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등짜리가 이제 석차 백분율로 20%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특목의 경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불이익이냐를 잘 살펴보면은 원래 설립 목적과는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은 맞는 경우도 불이익 받고 있다라는 거면은 이 두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립 목적과 맞는 진학 유형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게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게 해주고 해서 그 학교를 그렇게 해야 그 학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영 PD, 네. 특목고 경우를 잠깐 살펴봤는데 네. 이 고교 등급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한 지방 학교를 또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고교 등급제를 향한 비판과 원망의 목소리는 부산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화명고등학교. 신생고등학교라 고교 등급제로 더 큰 불이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공부 1등도 했거든요. 네. 그런 학생이 뚝 떨어져 비더라고요. 그거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럼 우리 학교는 이제 신선학교인겠네. 뭐 그만 별 이름 없는 학교는 그만 저 돌리겠는가도 모르죠.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학교 3학년 부장인 허기영 선생님은 올 초 전국의 모든 대학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지는 고교 등급제를 포함한 귀대학 의견을 부탁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예, 예. 열심히 입시 준비를 했으니 대학 수시에서 고교 등급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처해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한 5년 전에 전임 학교에서 그 우수한 학생이 지원했는데 안 되는 걸 보고 혹시 이 신설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또 졸업생이 없어서 불이익 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걸 보내셨네. 예, 예. 예. 대학교에서 이제 회신 온 게 있었습니까? 그게 몇 개 대학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예. 그 일부 대학이 왔는데 그 중앙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등. 예. 예. 공교롭게 이번 문제가 된 6개 대학에서는 회신이 하나도 안 왔네요. 예,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 화명고등학교 주변에는 마땅히 다닐 만한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도 모르는 문제를 풀어달라며 각 과목 선생님들 쫓아다닙니다.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학원 선생님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군요. 공문에 적힌 그대로 이 학교는 지난 1년 대입 준비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정독실을 마련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학원 수업 대신 스스로 계획을 짜고 입시를 준비합니다. 강남 대치동에는 입시 컨설팅과 면접 학원이 즐비하지만 이 학교에는 대신 선생님들이 교무실 한쪽에 알차게 꾸며놓은 입시 자료실이 있습니다. 대입 심층 면접 영어 화명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만든 것 같네요. 네. 지난 2002년 한양대학교에서는 입학생들의 학업성 지도를 분석,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보다 높고 고학년이 될수록 높아진다는 겁니다. 때는 전체 평균보다 낮아요. 네, 그러네요. 그죠? 그럼 3, 4년을 하면 더 높아지죠. 이렇게. 그러네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자율학습 능력이라고 이게. 초그라미가 지금 높은. 반면 강남 출신의 학생들은 입학 후 학업 성취도에서 하위권의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강남구나 서초구 소위 8학군 쪽. 그 당시에 강남 쪽 학생들 뭐 서울 소위 말하는 뭐 8학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자 정말 잘하나. 뭐 사교육도 많이 받았고 부모님들에 대한 뭐 간섭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적고 그렇게 간섭을 별로 안 받고 혼자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는 공부는 어차피 혼자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아마 학업 성취도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한국 외대에서는 좀 더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높은 수능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나 영어 특기생들에 비해 훨씬 높은 학업 성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점차 이게 나중에 사실 소위 말해서 변별력이 없다는 혹은 부풀림성이 있다는 학업 학생부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우수한 학생부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이 대학교에서도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실질 반영률을 적은 내신에서 1단계에서 학교 간의 차이를 줘가지고 이렇게 그 차별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연고제적인 방식밖에 안 되지 않지 않냐. 여러 가지 수시라든지 특별전형 형태가 많이 개발해 왔다고 보는데 좀 더 거기에 내신 실질 반영 비율과 함께 그런 면접이나 어떤 그 특기를 반영하는 그런 요소들을 좀 그 구체화 시킨다면은 크게 그 등급제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면 고등학교 3학년인 조기복 학생. 기복이는 인문계 1, 2등을 다투는 5등생입니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서 기복이는 애 어른으로 더 유명합니다. 8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기복이네 집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생기를 꾸리기에 시작한 일이 동네 공부방. 그러나 불황의 여파로 한 달 60여만 원을 손에 쥐는 게 고작이라고 합니다. 어디 아파트에 사나요? 네, 며칠 전에 새로운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기복이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지금 꺼내는 건 뭔가요? 네, 육군사관학교 1차 학교 통지서인데요. 신체 검사에서 결핵이 발견되면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군인이지만 제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군대도 안 가고 빨리 제가 자리 가서 엄마 도울 수도 있고 동생도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복이는 이번 사립대 1학기 수시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지만 합격하면 비싼 사립대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포기하는 거 저희가 좀 본인만 생각하면 좀 편할 텐데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좀 마음이 아파요. 엄마로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지역과 학교에 따라 기회가 많아지기도 하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의 대학 입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입시 제도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출신 지역과 빈부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교육의 기회에 대한 차별로까지 이어질 고교 등급제. 관련 대학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그 말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우선 당장의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교육부 또한 이번에 조사 결과를 한치의 숨김 없이 밝혀야 할 겁니다. 무슨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지역과 학교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대학 입시가 자칫 희망과 꿈을 품고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찌감치 좌절의 멍에를 덮어씌우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